존경하는 125만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메탄 1, 2, 3, 4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05주기 3.1절과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목전에 둔 2024년 2월의 마지막 날, 본 의원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이 서해 수호의 날인 걸 아십니까? 서해 수호의 날은 연평도 폭격 도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비교적 최근에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본 의원은 스스로의 보훈에 대한 무지와 영웅들이 잊혀져가는 작금의 현실을 바꿔보고자 작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해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6월 22일 제376회 수원특례시의회 정례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수원특례시장의 책무로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대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24년 예산 안에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으며 지원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준 시장이 조례에 규정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준 시장께서는 보훈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원 소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제 28일 수원특례시청 건물 로비에서 라라 유치원생들과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기념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 전날인 27일에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 동상을 찾아 묵념하는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자료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철학과 정신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들이 바라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행사를 개최하고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일도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려는 목적에서 본다면 일종의 보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생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교육을 등한시하면서 특별한 날에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디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이재준 시장께서도 진심으로 수원시 보훈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며 촉구합니다. 첫째, 2025년 예산안 수립 전까지 조례에 따라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수립된 지원 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예산안의 보훈교육 지원 사업 내역을 반영하십시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 부끄럽지 않은 수원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